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강의 맡고 있는 제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1년도 21회차에 출제됐던 1과목이죠. 소방안전관리론 화재역학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쉬운 문제가 다수가 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걔 중에 조금 생소한 그런 유형의 계산 문제가 출제는 됐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안전관리론이 좀 비교적 쉬운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이론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안전관리론에서 고득점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비교적 수월하게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최소 반환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최소 발화 에너지, MI라고 그러죠. MI.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어떤 물질을 갖다가 발화시킴에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갖다 뜻한다, 이런 얘기죠.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화장지가 있고요. 화장지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통으로 된 통나무가 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화장지하고 통나무 비교했을 때, 에너지 자체는 어떤 게 커요? 통나무가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도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필요한 에너지는 비교적 어때요? 통나무가 훨씬 크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화장지 같은 경우는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작지만, 통나무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 불을 붙이려면 필요한 에너지가 대단히 크단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타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는 온도가 상승하면 작아진다. 그렇죠?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는 비교적 작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화를 시키려면 발화 온도까지 예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미 온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쉽게 붙는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압력학 상승은 뭐하고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쵸? 마찬가지예요. 압력이 상승하면 발화 에너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화학 양론적 조성 부근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됐는데, 화학 양론 조성. 자, 그럼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온도. 자, 여기가 압력 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성돼서 비교적 조금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상한계죠. 여기가 하한계고요. 그다음에 요 중간치. 자, 얘가 뭐예요? 화학 양론 조성인 CST가 된다. CST. 여기를 딱 화학 양론 조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됐을 때 여기 발화점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다음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인화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발화점. 보통 이제 자연 발화점. 자, 그리고 요 사이가, 무슨 점이다? 연소점이다. 요런 것도 기억이 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화학 양론 조성이 됐다는 거는 뭐예요? 자, 바로 가연물과 공기가 적정하게 혼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가연성의 혼합 기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가장 작겠죠. 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고요. 연소속도가 빠를수록 작다. 그렇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거 비교했을 때 여기 필요한 에너지가 작다 보니까 얘가 훨씬 더 빨리 타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요거는 쉽게 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최소